아, 오늘은 왠지 보석 6개쯤 목에다가 주렁주렁 걸고 내 마음대로 바깥을 한번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낮이 아닌가 싶습니다. 꼰대 할매 떡볶이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6개 보석 자스키스 폼생폼사 들어드리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아니, 우리 여기 터가 좋아서 그런가? 오신 분보다 너무 멋있은 분이셔. 좋아하시는 분이셔? 아, 저는 메디컬 타투이스트라고요. 타투하는 사람입니다. 아, 사실 문신이 일반인이 시술하는 건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의료 행위로 돼 있으나 실제로 하는 의사는 너무 적어서 그 적은 의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눈썹을 좀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런데 하시면 더 돋보이실 것 같아요. 돋보일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전원주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아,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더라고요. 전원주 선생님은 방송에서 봤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 불을 켜지 않는데요. 전기세 나간다고. 아, 자기네 화장실 구조는 다 알잖아. 여기 뭐가 있다 다 하니까 맞아, 맞아. 더듬 하고 다 들어가고 나는 뭐 지금도 그래. 에어컨은 안 틀어. 그냥 부채질해도 되고 또 기운도 쓰고 내 운동도 되고 시원하고 난 지금도 뭐 2만 원 또 밑으로 나와. 조금 나오지. 2만 원이 안 나온다. 안 나와 그거. 지도 거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님 생각이 나는데 어머님이 개성 분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똑같네. 잠깐만. 저희 꼰대 손녀가 태어났을 때 개성은 북한이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태어난 데가 개성. 아, 할머니가. 아,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검소하게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거다. 그런데 그 말이 검소하게 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어린 시절이 좀 부유하진 않으셨나 봐요? 아, 부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전봇대? 전봇대요? 전봇대가 있었어요. 집에. 집에 전봇대가 박혀있다고요? 어, 박혀있었어. 그럼 천장은? 천장 이제 어떻게 막았겠지. 그러니까 테이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고 뭐 어떻게 했지 막았지. 자는데 어려서 자는데 쥐가 내 배로 떨어진 거야. 아기 배. 그러니까 걔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렇죠. 어린 마음에 나도 되게 당황하고 걔도 트라우마가 남았겠네. 둘이 당황. 근데 걔는 내 배에 떨어졌는데 갈 데도 없고 나는 자다가 봉변을 당해서 그런데 얘가 이제 우선 얘가 현명하더라고. 얘가 살 길을 찾아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뭐 어른들이 이제 불 켜고 뭐 자다가 그랬으니까 막 해서 수습이 됐는데 그 이후로 나는 쥐만 보면 그리고 내가 생일이 3월 25일이야. 근데 3월 25일이 나이 있는 사람은 알잖아. 쥐 잡는 날이야. 전국적으로 쥐를 그날 잡아. 그래가지고 쥐를 잡으면 지금은 주민센터지만 옛날엔 동사무소라고 동사무소에 쥐 꼬리를 이렇게 모아오면 맞아. 돈으로 환산을 해서 맞아요. 맞아. 그러면 가난한 시절을 겪었으니까 내가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돼서 부자가 돼야지 해서 공부를 빡 시작을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처음에 1학년 담임선생님이 딱 보더니 아, 너 480명 중에 너가 80등을 했대. 그래서 반에서 10등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서클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도서부를 들었어. 2학년 올라가는데 도서 부장을 뽑아. 선배 형이 지목을 하는데 나를 지목을 하더라고. 11명이 있는데 나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보니까 공부를 그냥 그렇게 하더라. 근데 부장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더니 형이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으면서 이게 그동안에 그 시험 문제로 나왔던 시험지를 다 우와 대박. 겨울방학 동안에 이거를 다 외워. 그리고 새로 받는 책의 교과서에다가 이걸 다 표시해. 와. 어디서 무슨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를 딸딸딸딸 방학 동안에 다 외운 거야. 하루에 한 17시간? 우와. 아, 2학년 올라가서 이제 또 모의고사 같은 거를 보거든. 그런데 내가 25등을 하더라고. 전교에서. 전교? 그 공부 방법으로 하니까 결국엔 졸업할 때는 내가 전교 7등을 했어. 그러니까 의과대학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그 당시에 나는 사실 고고학 같은 거 하고 싶었거든. 고고학이나 천문학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활을 꿈꿨는데 갑자기 학교에서는 야, 너 이성석이 뭐 의대 갈 수 있어.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또 장학금도 준다는 의대도 있더라고. 장학금? 그래가지고 장학생으로 다녔지. 그래서 의사가 됐어. 근데 어떻게 성형외과를 하시기로 되셨어요? 성형은 이제 성형외과는 사실은 그것도 생각이 없었잖아. 내가 의사도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대구 군의학계에 갔는데 내무반에 계셨던 분이 그런데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거 해보지 않겠냐고. 뭔가 배울 게 없을까? 그런데 이제 배우게 된 거지. 배우게 되면서 처음으로 성형외과. 다시 얘기해서 이제 모 대학의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개원하셔서 하셨는데 사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 당시에 1년에 한 700케이스 정도 했으니까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2년 동안 수술만 해도 700케이스를 그렇게 해서 700케이스? 700케이스를 해서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지. 20대 후반을 그렇게 보냈었어. 근데 이제 성형외과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이런 분이야. 80이 훌쩍 넘으신 할머니가 이제 왔어? 가족 전체가 온 거야 성형외과. 그래서 코를 높이고 싶으시대. 80이 넘으셔서? 야, 알겠습니다. 스케줄 잡고 이제 수술이 들어갔어. 코가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내려앉으신 분이야.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의사 양반, 내 나이에 이렇게 코 수술한다 그러니까 좀 주책이지? 그러는 거야. 사실은 이 코 내가 갓난애기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두고 석쿠리에다가 두고 밭일을 나가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쥐가 내 코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막 쥐를 뜯어내고 막 그렇게 돼서 애가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평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도 서러움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 염할 때 죽은 모습이 이 모습은 싫어. 그래서 나는 죽었을 때 염한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주책이라고 하지 말고 해줘. 그래서 정말 눈물 난다. 손이 맞아. 떨리면서 했어. 그 맺힌 부분은 풀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의사든 누구든 의사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였으면 참 좋겠다. 자, 그 가난하게 싫었던 시절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항상 막 추억이 막 올라오잖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우리 고모가 약국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손님 중에 레슬링 선수가 있었어. 레슬링 하시는 천규덕 씨라고. 70년대 전후로는 프로레슬링이 엄청 인기가 많았죠. 프로레슬링 선수들 그 동네에 사셨고. 천규덕 씨가? 그래가지고 항상. 천규덕 씨를 어떻게 알아, 손녀? 나도 모르는데. 아니, 천규덕 씨 아들이 저 천호진이 아니야? 맞아, 맞아. 천호진. 배우 천호진이죠? 호진이. 우리 할머니가 대천하면 사랑 걸렸네. 그 천호진이하고 같이 했어. 거기 이제 작은 아들로 나와가지고 그 천호진이 잘 알지. 같이 초등학교를 다닌 거야. 호진이 형은 나보다 한 2년인가 3년 선배이고 그 밑에 동생이 나하고 같은 학년이야. 근데 학교로 이제 그 둘째 아들하고 같이 다닌 거야.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게 등치기도 크고 근데 내가 외소해서 학교에서 좀 맞았거든. 그런데 아들이 나를 항상 보호해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그 다음서부터는 때리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호진이 형도 만나고 싶고 동생도 만나서 야, 그때 진짜 고마웠다. 밥 한 끼 내가 살게. 꼭 하고 싶어. 너무 그때 고마웠다고. 그럼 돈 내고 사주겠다고? 아, 그럼 돈 내고 사줄게. 아, 그러면 나까지 잘 모셔. 나까지 먹어도 되나? 와도 되지. 나까지. 맛과 뭐 재미와 감동까지 함께하는 꼰대 떡볶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입장권 안 끊으셨어요? Come on, baby.